Vega squadrons turn to ba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3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뭐 메인 스테이지에서 메인 무대에서의 첫 번째 대회답게 약간의 뭐 딜레이가 첫 번째 매치와 두 번째 매치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경기 어쨌든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제 뭐랄까 나비도 그랬지만 가장 강력한 포스를 보여줬던 팀 중 하나인 베가 스쿼드론. 나비는 A조 1위, 그리고 B조에서 1위로 올라온 베가 스쿼드론이 엘리트 울브스, A조 2위로 올라온 이 페루의 전사들 상어와 늑대의 대결 시작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A조 1위는 가뿐히 MVP가 꺾어냈으니 베가 스쿼드론 B조의 1위로서 엘리트 울브스 상대로 그렇게까지 힘든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 엘리트 울브스 쪽에서 이 페루의 전사들이 남았습니다. 어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예비 자, 여하튼간 베가 대 엘리트 웁스 그 첫 번째 그 3전 2선제로 진행되는 오늘의 경기들 발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다와 도끼전사 밴을 해줍니다. 이거 이번 패치에서 특히 이번 대회 6.87에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영웅들의 도끼전사 그리고 리치 엘리트 부 쪽에서는 리치를 제거해주고 있고요. 물론 나비 쪽에서 리치를 한번 사용했다 패배했었고 도끼전사 지금 MVP가 한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대략 한 승률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끼전사 승률 50% 그리고 저 엘리트 부 쪽에서 지금 밴을 한 리치가 승률이 마찬가지로 50%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여튼간 이 두 영웅들 바로 밴이 되면서 일단 6.87의 추가적인 영웅들 일단 6.86에 쓰이던 영웅들이 버프된 케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베가 스쿼드 쪽에서는 선픽으로 야수비다 가져오고 자이로콥터와 겨울비롱 뽑아주는 엘리트 웁스 베가 스쿼드는 여기서 이제 요술사까지 뽑아주면서 일단 첫 번째 픽 단계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설 담당주실 크리오님, 진마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말 좀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설정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스카이프로 듣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몇 년 만에 이제 진망님이랑 스카이프 연결했는데. 아, 맞다. 아주 옛날에 한번 연결해봤었죠. 그때 팀스피크로 했었죠. 그때. 그렇죠? 그때도 팀스피크였는지 스카이프였는지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한번 들었던 적이 있고 그때도 제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해설 함께 해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제 베가 스쿼드론 제가... 네. 예. 말씀하시죠. 그 지금까지 지금 해설을 중간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웅을 선택할 차례. 틱이 벌써 지금 엄청 진행이 됐네. 네, 범위형과 현상사용권 그리고 퍽과 고통형 지금 한쪽은 미드 한쪽은 서포트과 오프레인 제거해주면서 지금 6.87에서 나온 영웅들은 리치와 도끼전사 일단 밴이 되었습니다. 아, 역시 그 엘리트 월드 쪽에서 자이로콥터랑 겨울비룡을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어제 제가 좀 보니까 마스코 저 선수가 되게 엄청 잘하더라고요. 겨울비룡을 활용을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모습이고 베가는 당연히 이제 야술 지배자랑 요술사를 가져가면서 이제 스프릿 푸시랑 스피시 푸시랑 동시에 이제 타이밍 푸시 미드 그러니까는 중반에 이제 푸시하는 그런 전술을 좀 초이스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제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네. 좀 프랑스에서 좀 많이 살아가지고 좀 한국어 해설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버벅거리면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망님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지망님께서는 제가...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프로 생활을 하시는 한국분이신데 은근히 또 이제 옛날에 이제 NS에 열릴 때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번 트위치에서 방송도 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어로 방송하지만 또 이제 한국어로 이제 채팅하시면 또 한국어로 대답도 해주시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가끔가다 해외에서, 이제 한국어 네. 예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한국어로 좀 방송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직은 뭐 그냥 준비만 중이고.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찾아가시면은 이제 한국말로 또 대답 잘 해주시고 또 이제 해외에서 프로 생활 하시면서 최근에 또 캡틴 모드까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네. 되게 약간 제가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이제 플레이 구경하면서 상당히 양질의 플레이 보여주시는 만큼 이제 솔로 랭킹이나 캡틴 모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진마왕님 채널 예비 시간입니다. 제 거, 그러니까 그 이번에 만든 트위치 팀 도타 코리아 쪽으로 가시면은 거기 또 이제 진마왕님 채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 엘리트 부 쪽에서 이제 픽이 되게 천천히 진행, 배는 되게 빠르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 픽에서 양 팀 다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엘리트 월드 쪽에서 이제 얼음 폭풍 가져가면서 겨울 빈용이 이제 좀 패시브하게 좀 방어적인 영웅이라면은 이제 공격적인 영웅으로 얼음 폭풍 가져가는 모습이고 엘리트 월드 쪽에서는 제가 어제 경기를 좀 봐봤는데 그 제가 엘리트 월드 쪽 페루 팀은 잘 몰라가지고 네. 어제 본 거라는 그러니까는 어제 좀 두 경기를 봤었는데 이제 엠파이어 상대로는 완전 러시아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는 스피드 퍼쉬를 구사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땜장이 틴커를 픽하고 이제 야수 지배자도 남았습니다. 픽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피드 퍼쉬를 구사를 했고 네. 이제 팀 스피릿 상대로는 이제 완전 러시아 스타일의 싸움만 해야 되는 그 킬이 몇 개가 나왔었죠? 그거 보셨나요 혹시? 아 그 네, 저도 아, 캐스팅 하셨죠? 거의 네 완전 한 60킬 나왔 예 60킬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게임이 50킬 정도 나왔지 않았나요? 네, 엘리트 오브 쪽에서 그렇게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을 상당히 잘 네. 구사하면서 스피릿도 꺾어내고 엠파이어도 결국에는 힘들긴 했지만 흔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게임은 이제 완전 러시아 방식으로 이제 자이로콥터와 얼음 폭군 그리고 바람 소설자 그러니까는 초반에서 중반에서 엄청 강한 영웅들을 픽했고 그 베가 쪽에서도 그에 맞서서 이제 감염무사 가져가는 남았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진짜 치열하겠네요 이제 초반이. 네, 엘리트 우즈 쪽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이제 픽을 해온 픽풀 안에서 자신들 스타일 아마 두 개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주신 두 개 정도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이 두 영웅들 이 바람 순찰자와 겨울비룡 그리고 이호 선수의 자유로컵터까지 매우 잘 사용했던 전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된 밴피이고 베거스 쿼드로인 뭐 팀 자체가 검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최근에 베가가 이제 우승 후보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베가가 사실 요 근래에 너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갑자기 급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베가가 진짜 뭐 어제 게임한 거 보면 거의 이제 퍼펙트한 경기들만 보여줘가지고 이번 경기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 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베가 스쿼드론 매우 조용한 이 팀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그래서 갑자기 또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자 노원 선수의 바이퍼 사실 6.87 바이퍼. 버프 이후로 리치와 도끼전사만 이제 벤이 계속되고 사실 나오던 영웅들 너프당하는 요술사도 다시 나오고 뭐 그냥 똑같은 영웅들이 계속 나오다가 바이퍼 픽이 계속 거론은 됐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쵸.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이제 베가가 뽑았는데 자 6.87의 바이퍼 어떻게 보십니까? 5초 남았습니다. 뭐 바이퍼 픽하면 이제 이게 타이밍 이제 베가가 좀 이제 타이밍 푸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팀이. 네. 그래서 이제 딱 보기에는 이제 바이퍼가 이제 메카즘 나오는 동시에 야수집에서 이제 매크로 2 정도 나올 때 그때 한번 이제 다섯 명이서 뭉쳐서 이제 한번 푸시를 한다는 건데 근데 그 이제 엘리트 월드 쪽에서는 이제 좀 마지막 픽을 좀 잘 골라가지고 이 타이밍 푸시를 좀 막을 수 있는 아니면은 막던지 그러니까 맞서서 싸우던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응해서 그냥 타워를 좀 바꾸던지 그런 식으로 이제 픽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 픽을 이제 싸울 그러니까 싸우려면 이제 다크시어 그러니까 다크셔는 벤이 됐네요. 어둠의 그러니까 맞아요. 어둠의 현자 빠져 있고 그 아 클럽 싸운다는 거네. 엘리트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도 네. 되고 네. 그 이제 스피드 푸시 하면은 이제 타워를 이제 맞바꾸게 되면은 이제 타워를 디펜스하러 갈 때 TP를 타게 되잖아요. 그 TP 타는 애를 이제 자르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5대5 팀 5대5 전을 이제 노리는 그런 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2월부터 쪽에서 좀 그 전략을 좀 초이스를 할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엘리트 우즈의 픽을 보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면서도 바람 순찰자 태엽장의 얼음 폭군 상당히 양면적으로 이것이 스플릿 푸시든 아니 공격이든 갱킹이든 상당히 날카롭게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뭐 태엽장이나 바람 순찰자의 약간 한계라고 한다면 이제 레인전에서의 중요성이 조금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바이퍼 상대로 바람 순찰자. 이게 베가가 네. 또 오프레인으로 또 이제 저그넛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야수 지배자가 1대1로 태엽장애인을 실수면으로는 좀 이길 수 있어서 아 그래도 이제 아예 그냥 세이프로 보내는 모습이나 경험사를
근데 야수지배장 맑은 선수가 야수지배장으로 미드에 포탈을 오프레이너가 이렇게 포탈을 탈 때가 있고 서포지 탈 때가 있는데 맑은 선수 배가 같은 경우는 아 유리한 위치에 그냥 와드를 박는 모습이네요 그냥 네 그냥 미드레인에서 깊숙이 오프레인 지켜주는 와드를 봐가지고 있습니다 오 저 와드는 아예 아 요술사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려고 이제 저 와드를 받는 것 같네요 저 이제 얼음폭군 선수가 그렇죠 엠거드 일단 세마 선수가 일단 요정불꽃 초반에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초반 난전을 배가 쪽에서 네.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서포지 이렇게 요정불꽃 쓰는 이제 들어주는 경우가 보통 저런 자리에 저 자리에 뭐 맑은 물약을 하나 더 들어준다든지 소모품 하나 더 네.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정불꽃 30초 후 요술사는 연막 하나 들고 있고 배가 쪽에서 확실히 이 바이퍼의 레인전 중심으로 공격적인 초반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 저 도타가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네. 지금 잠시만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 동안 이제 선수들 소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 선수. 자, 어제랑은 다르게 어제는 이제 반 선수가 미드를 서줬는데, 자, 반 선수가 오히려 오프레인을 가면서 스매시 선수의 바람 스탯. 자, FN 선수가 안쪽에 남아 있으면서 룬은 가져가겠지만 킬로 이어지는 못하는 상황. 대신 솔로 선수가 1레벨에 힐을 찍었어요. 자, 세마 선수 일단 먹던 거 하나 먹지만 계속 쫓아가나요? 스킬이 요술사로 힐을 찍었어요 지금? 네 1레벨에 힐을 찍어가지고 초반 난전 그리고 세마 선수가 아예 1레벨 잔상 찍고 거기다가 요정 불꽃까지 사용을 하면서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만 배가 요술사 1레벨 힐이 오히려 스매시 선수 계속 쫓아가긴 합니다만 스매시 선수도 그래서 바람질주로 살아나가고 다시 한번 끌어내 솔로 선수 잡아내나요? 아 여기서 또 요정 불꽃 아니 지금 뭐하나요? 자 솔로 선수 사망 하자 뉴스업터까지 잡히면서 선취점과 킬 하나 가져가는 배가 몹스는 그냥 미드레이너 내주고 맙니다 아 근데 이거 요술사 잠시만 제가 지금 게임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요술사가 지금 힐을 먼저 찍고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레벨이 경험치가? 1입니다 경험치 0 경험치 0에다가 1레벨 이제 그러면 레인전 서가지고 경험치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지금 경기를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챈으로 뭐 첫 번째 스킬이나 그러니까 크립 꼬시는 그 스펠을 찍은 게 아니라 뭐 다른 스펠 그러니까 애니그마로 막 스턴 네. 찍은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지금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잠시만 지금 게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디스옵터도 일단은 뭐 초반에 찍을 수도 있는 스킬이긴 하지만 잔상을 1레벨에 찍으면서 레인 견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 이게 솔로 선수가 아예 그냥 레인전을 쓰네요. 지금 레벨 2를 빨리 찍으려고. 세마 선수는 네, 정글링을 하겠고요. 네. 정글링을 돌려면은 어쨌든간 매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노원 선수가 미드레인 스매시 선수 상대로 바텀 마그 선수. 자 이건 맥 선수가 조금 무리해서 싸워본 느낌이 있죠 자 2호 선수의 자유로부터 그리고 마소프 선수의 겨우비롱 이미 한번 이번 대회에 나왔던 조합이고 강력하죠 자 솔로 선수 그냥 초반에 찍은 힐링 정말 잘 써먹네요 이제 레벨 이제 룬을 그 룬을 먹으면서 레벨 찍었고요 이제 크림 먹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파밍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세마 선수 넣어주는 태엽장이 그래도 여기까지죠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반 네. 선수 약간의 욕심을 좀 부렸다가 욕심 부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맥은 선수 지금 또 다이브 당합니다 또 네? 맥은 선수는 또 아래쪽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미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엘리트워스도 킬을 여기서 같이 갑니다 강화되었습니다. 자 벨거 스쿼드론 어제 엠파이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 보통 같으면은 네, 보통 같으면 요술사가 레벨일 때 바로 이 매혹을 찍으면서 그 비마랑 같이 보통 이제 레인전을 쓰거든요 그러면 2대2나 2대3 예 2대2나 2대3 상황 때 분명히 바로 베가 팀이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스킬, 이 자연의 조력자를 찍은 게 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긴 한데 사실 이겨야 되니까 한타 그 룬에서 벌어지는 한타를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긴 했었는데 그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약간 되게 뭐랄까 이쪽 CIS 러시아 지역 팀들 스타일답게 지금 앞으로의 5분은 5분 뒤에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싸움을 위한 스킬을 찍는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노원 선수랑 FN 선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금 레인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매그 선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월즈가 좀 이제 초반에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이제 미드에 그러니까 미드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자이로가 궁을 찍게 된 다음에 스모크를 쓰 그러니까 스모크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연막이죠 연막. 아 연막. 네, 연막. 스모크 하셔도 아십니다. 죄송. 네. 그 연막을 쓰고 뭐 이제 그 미드나 바이퍼 정도를 갱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바이퍼를 갱킹 왜냐면 탑에 이제 적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바이퍼 갱킹한 뒤에 이제 탑 첫 번째 타워를 좀 밀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일단 노노드에게. 어? 현재 좀 들어갔습니다만 아직은 바이퍼 이 정도로는 죽지 않죠. 그렇죠. 제 생각엔 이제 자이로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퍼를 죽이려면은. 자이로부터 현재 5레벨. 겨울비룡도 일단 4레벨 찍었고 일단은 베가 쪽에서 초반에 되게 늦게 시작한 대신에 서포트 레벨이 3까지 비교적 빠르게 올랐고 연막으로 가보지만 태업장이 어쨌든 간 그냥 동력을 폭발 키고 정글을 느리게나마 돌 수는 있거든요. 원하는 그렇죠. 지금 아주 어 그래도 지금 잘 느끼고 지금 뒤로 돌아가는 모습. 아 미드로 가는 거나? 연막 아직 반 정도 남았어요. 네. 자 스매시 선수 제가 디서프터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건 돌릴 준비하는 거죠. 돌려서 슬로우 스톰 맞습니다. 하지만 어, 바람 쐈죠. 긴막은 되지 않고요. 뭐, 시도는 해봤는데 그래도 TP 한 명 이제 타게 되고 뭐 포탈 한 대 뽑아내는 거 연막이랑 포탈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매그 선수 포탈 빠져나오고 자이로부터 포탑 밀어냅니다. 어 근데 포탈 취소했어요 매그 선수. 그냥 자기가 궁극기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았죠. 그쵸. 이제 매그 선수가 이제 TP 끊고 바로 파밍해주는 모습이고 레벨링이 지금 태엽장이가 더 빠르죠 지금. 레벨 6을 먼저 찍겠죠 지금 비마보다. 그래도 아직까지 태엽장이도 그렇게 안전한 거 아닌데 지금 가면서 어? 연속 백에 다 맞았어 혼자서. 아이고. 자 솔로킬 나오고 FN 선수도 포탈을 빠져나가는데 자이로프터가 와서는 뭐 못 끈 그쵸 저거는. 어 그리고 1차로 탔어요 가면무사 파밍동선 최소화해주는 FN 선수. 사실 베가에서 노원 선수나 솔로 선수가 가장 화려한 모습인 것 같아도 또 FN 선수의 캐리력이 되게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약간은... FN 선수가 그래도 네. 그 받쳐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어 서포트들이 이제 이렇게 잘 움직여주면서 좀 스트를 좀 그 공간을 좀 창출해 공간 창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한국말로 네. 예, 공간 창출해주면은 예 그거에 뒷받쳐져서 이제 캐리력이 좀 안정적인 캐리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와드 예예 말씀하세요. 예, FN 선수 약간 보면은 약간 그 다바이가 빠진 흑보스트 선수 같은 느낌이 그쵸. 예 그쵸. 어 근데 세바 선수 물렸어 여기서. 길막은 서로 벽 쳐주고 FN 선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데미지가 살짝 데미지 부족한 것을 솔로 선수가 와서 채워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로부터 꽃 아 스턴 날아가고 있고요. 아이고 들어가고 아주 살짝 버프 받았죠 저 역장이. 이게 자이로콥터가 마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공격적인 이런 무브를 좀 치면은 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아 첫 번째 이제 이런 첫 번째 이제 캐리로 첫 번째 갱킹이 좀 안 통하게 되면은 좀 아 좀 몸을 사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자이로콥터가 여기 원해서 온 건 아니었죠. 태엽장이 살리려고 왔다가 오히려 그냥 되게 어정쩡하게 원하지 않던 레인 스왑. 지금 보시면은 자이로콥터가 네. 러시아에 있어서 아예 탑에 가서 바로 또 싸우거든요. 근데 좀 몸을 사려가지고 그냥 아예 바텀 가서 이제 그냥 아예 이제 나는 파밍하겠다. 어 너나 죽였으니까 그냥 파밍하겠다 이런 모습이네 지금 자이로콥터. 에펜도 예. 그냥 진짜... 콥터까지 쫓아가서 평타로 죽였어요 얼음폭군을. 이제 자이로콥터가 탑에 이제 TP를 했었으면은 이 죽지도 않고 자이로콥터니까는 가면무사도 이제 좀 킬을 따낼 수 있는 모습이 보였었을 텐데 왜냐면 지금 궁극기가 빠져가지고 가면무사가 네 바이오 다시 돌아오는 바이퍼 지금 미드? 아 그렇죠? 근데 발골탄 빗나갔지만 여전히 신속화 태엽장이 노원 선수 느려요 갇혔어요. 이제 스매시 선수 잡아낼 수 있나요? 아 냉기는 총 근데 미드를 얘기를 안 했는데 바이퍼가 아예 그냥 미드런 지금 바이퍼가 완전 이겼는데요 지금 이긴 모습인데 미드가 지금 그러니까 미드에서 바이퍼가 42.
파스타도 22. 그래서 낙타 차이는 많이 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단 바이퍼 한번 잡아내고 FN 선수가 또 이득 보면서 솔로 선수 바이퍼를 내줬지만 베가가 원하는 교환을 또 냅니다. 네, 지금 그 바람수사자 템 상태가 지금 별로 지금 9분인데 아직까지 템이 그냥 갈퀴발톱 하나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노건 선수는 바이퍼가 이제 곧 메카즘이 나오나 잠시만. 아직 메카즘까지는 가지 정도? 않은 반 정도는 됐죠. 네, 반 정도.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장화 하나만 사고 갈색 장화 하나 사고 이제 바로 이제 메카즘 가는 모습인데 바람 수찰자가 템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바람 수찰자 여기서 템 워낙에 템 요구치가 높은 영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반 템도 빨리 갖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물 흐르듯이 템이 나와야 되고 바이퍼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메칸딕까지 어떻게 뽑기만 하면은 그걸로 한타가 가능하거든요. 그쵸. 카베치 와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지금이나마 지금 그 없애게 됐는데 이 와드로 지금 전부 볼 거 다 봤죠 지금. 그 탑 그 레디언트 쪽 T1 탑에요. 그 와드 옆에 와드 지금 지웠는데 그렇죠 여기 언덕 위에. 예 언덕 위에 이 와드로 지금 재미 볼 거 다 봤고 지금 지웠긴 한데 서포커 오프들의 움직임이 다 확인되면은 엘리트 오브즈가 어느 쪽에 신경 쓰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왠지 크림 모아서 푸시하려다가 말았죠 베가 쪽에서. 네. 그리고 요즘 야수 지배자 좀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초반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야수 지배자를 픽하게 되면은 레벨 6, 레벨 7 정도 때 그냥 바로 그 연막을 쓰고 킬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네크로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요즘 따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가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야수 지배자를 플레이하면은 그냥 아예 레벨 6, 레벨 7 되면은 바로 연막을 사가지고 이제 궁을 이제 바로 궁을 쓰면서 좀 네. 킬각을 노려보고 그러니까 킬을 이제 중요한 킬을 따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타워 하나도 철거 가능하는 그런 무브를 좀 택하는데 요즘 이제 프로들은 거의 이제 그냥 파밍만 하더라고요 바로 그냥. 쓰질 않고 태고의 표. 네, 지금 메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어려운 킬각을 잡느니 네. 네크로미콘이 있으면은 바로 막 솔로 킬 가능성도 올라가고 하지만 그쵸.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오히려 첫 번째로 엘리트 무브스가 연막 타이밍을 잡습니다. 갑니다. 잘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겨울은 궁극기 쓰지 못했고 자 가뒀습니다. 지금 세마 선수가 궁이 있어요 지금. 근데 세마 선수 디스럽트 이거 디스럽트 궁 들어갔고 감염사 어르포크 이거는 물리 데미지만 면역이죠. 이거 완벽하게 역으로 잡아냅니다. 솔로 선수도 이미 6레벨이었고 세마 선수도 6레벨이었고 마그 선수가 이거는 그냥 역으로 상대방 들어오는 것만 포탈로 지원해줄 준비하고 상대방 두 명 먼저 잡고 이렇게 푸시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지금 제가 봐야 될 잠시만 바이퍼가 TP를 땄죠. TP였구나. 제 생각에는 지금 베가 쪽에서 좀 스모크 좀 냄새 좀 맡은 것 같거든요. 서포트 두 명이서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비마랑 이제 바이퍼가 TP를 타서 이제 좀 도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애들 그러니까는 상대방 이월드 쪽이 미드에서도 아무도 없고 바텀에서도 아무도 없으니까 좀 느낀 것 같아요. 저 그 연막을 좀 눈치를 친 것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잘 대응을 했고. 네, 마지막으로 울브즈의 그 서포커 오프가 보인 게 또 위였기 때문에 베가 쪽은 솔직히 연막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가장 긴장되는 것은 이 캐리와 서포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그래서 감염무사는 킬하기가 되게 어렵고 지금 이월드 쪽에서는 그 템이 그러니까는 이 샤클샷 그 올가미 투척으로 그 스턴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감염무사를 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태엽장이가 갈고리탄을 던지고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올가미 투척을 던져가지고 스턴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감염무사를 죽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퍼를 죽이는 게 낫다고 왜냐면 그 메카즘이 뜨기 전에 바이퍼를 갱하는 게 낫었는데 그래서 지금 감염무사를 죽이려다고 이제 너무 무리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대동 당한 모습이고요. 그런지 또 몸을 살리는 네. 초반에 약간 이 엘리트 우브스 쪽에서 조금 기분 좋게 가다가 어느새 13분인데 메카즘 나와 있고 감염무사는 전장 경로도 지금 벌써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루아 그 스매시너도 선수. 자, 하지만 자 솔로 선수 잡아내는 태엽장애. 근데 이거 바로 도망쳐야 돼요. 자, 태엽장애는 이런 킬 하나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킬 연속으로 먹어야 되는데
잔상이 아, 그 매가 너무 늦게 왔어요. 매 시야가 너프가 됐기 때문에 배가 쪽에서 바로바로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약간 자잘한 너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게 패치 전이었으면 킬로 이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거 감염 무사가 벌써 전장 경로가 나왔고 상대방 그 자이로콥터 캐리는 지비자의 투구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뭐 스택을 하긴 하는데 스택하고 이제 스택할 시간에 벌써 타워가 다 철거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배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 메카 지금 나왔고 쫄쫄 뭉쳐가지고 이제 타워들을 다 철거하기 시작하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이로콥터 일단 와드 박으면서 최대한 시야 확보해주려는 세마 선수. 하지만 이모 선수 이거 근데 들켰어요. 아이고. 아 이거는 잔상 사거리 살짝 안 닦고 있고요. 스킬도 못하는 게. 근데 이거 스킬 쓰려고 살짝 뒤로 스킬 쓰려고 살짝 멈췄다가 잔상 사거리 안에 들어가고 이모 선수 사망. 그래도 미드 포탑은 밀어내는 엘리트 무브스인데 혹시 여기 포탑 하나 내주고 자유롭게 잡는 거 나쁘지 않은 교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래도 자이로콥터가 죽기 전에 다 사긴 했어요. 지금 엘프의 손목지, 그다음에 힘의 허리지 다 사긴 했고 이제 이 뜻은 뭐 센진야샤 간다는 뜻인데 아 너무 BKB가 너무 늦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는 차라리 여기서 힘의 허리띠를 안 샀더라면은 그냥 야차까지만 올리고 거기서 바로 7원의 지팡이 가도 되고. 그렇죠. 뭐 최소한의 7원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7형의 지팡이를 가도 베가 쪽에서는 그렇게 뭐 데미지 그 마법 데미지보다는 이제 감염 무사가 그러니까 감염 무사 이제 궁극기 연속 백이랑 이제 뭐 요술사의 이제 궁극기 추진력 이 두 가지로 데미지, 물리 데미지. 예,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자이로콥터를 너무 아프게 때리기 때문에 뭐 사실 뭐 7형의 지팡이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생각을 해봤더니.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네. 7원 지팡이 넘길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배가 쪽에서 물론 궁극기들도 7원 지팡이 많이 뚫고 물리 데미지와 순수 데미지 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그래도 디스럽터 있고 계속해서 이런 마법 데미지 들어오는 것도 데미지뿐만이 그쵸. 아니라 이 잔상 같은 스킬도 매우 손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네크로노미콘도 어쩌다가 또 잘못하다가 또 그 대공포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번 터지면은 네. 자신의 화력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자유로부터 그렇죠. 아, 그래 로산 쪽에 그냥 대놓고 들어가는 배가 잘못하는 거지만 아예... 이거 싸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말로 궁극기가 연계가 잘 되면은 무브스 쪽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메로 지금 그 미드에 그 서포트가 좀 두 명인 거 보고 지금 탑에 지금 세 명인 거 보니까 그냥 아예 로션을 가져가고 이 아이기스를 통해서 아예 그냥 게임을 끝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엘리트 우스 쪽에서는 그래도 포탑 교환은 예, 해줍니다만 예, 가장 좋은 판단이에요 지금. 어차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감염사 이거 먹으면은 감염사 보통 이제 만타도끼 내지는 만타도끼와 사나이아샤 두 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 타이밍에는 어떤 아이템이 더 나을까요? 지금 그 감염무사요? 네. 감염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그냥 전멸 당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만타도끼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만타도끼 맞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보통 뭐 전멸 당검을 가긴 하죠. 왜냐면은 궁극기를 좀 그 연속 배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전멸 당검을 빨리 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연막 쓰고 지금 바로 킬각을 노리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거는 오히려 스택을 뺏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아, 스택 빼서 이거 그냥. 아이고 뭐. 그래 앞쪽에서 겨울비롱 연막 풀렸어요. 알아서 빠져나가는 마소쿠 선수. 하지만 이러면은 스택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3100골드까지 모인 감염무사 준비하는 아이템은 만타도끼. 일단 스태템을 완성시키면 예, 만타도끼. 오! 근데 이거 잘 먹혔어요. 그치? 스페셜 선수, 네. 나이트로 선수, 아니 근데 핑킹하고 있죠 지금? 근데 솔로 선수 안 죽어! 아니 안 뭐가 이렇게 안 죽어! 이거는 얼음 폭풍까지 잡히고 오프레이너와 서폿 한 명을 내주고 적 서폿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역시나 용의 장창이 이제는 힘도 더 올려주고 민첩도 올려주는 템이 됐습니다. 방어력도 올라가고 겨울비롱도 죽었어요.
그 지금 이월드 쪽에서 다 TP한 줄 알고 야수시리즈가 혼자인 줄 알고 그냥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감염유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만나도 만나도 비 이거는 딱 위쪽에 필요한 어 근데 약간 서버렉이 심하게 났네. 근데 딱 필요한 있는들만 위로 옮겨서 베가가 위에서 요술사 잡고 이거는 왠지 디스커넥트 이어질 것 같네요. 설마 이게 실제 게임에서 터진 건 아니겠죠? 자 현재 자 트위치 쪽 서버가 터지는 것 같진 않고 자 이건 제 인터넷 문제네요. 커넥터 돌아가고 있으니까 인터넷이 복구되는 대로 아, 바로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네 여보세요? 되게 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넷 끊기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요? 네. 아무래도 자 배가 지금 들어오셨나요, 팀? 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웰컴백. 지금 뭐 별로 많은 일은 안 일어났고요. 뭐 자율폭탄 한번 따긴 했는데 계속 이제 파밍해 준 모습이고.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 이제 타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아이기스 이제 없어진 예. 것 같고요. 네네. 아이스는 이제 한타 미드에서 치워졌는데. 아 태엽장. 네. 자 태엽장에 바로. 어 빠져. 어. 나갑니다. 예 지금 5단. 아주 나이스 플레이. 체력장이 일단은 염노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살아나가긴 하는데 자 살아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를 뭐 어떻게 구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플레이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한 명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성장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쵸 이제 감염노사 갖고 그 무슨 타임 무슨 팀이죠? 그 잠시만 뭐 무슨 팀이라고 하지? 스카디의 눈을 준비하고 스카드. 있어요. 스카드. 아 스카디라고 이제 스카디를 준비하고 있고 스카디가 곧 나오죠 벌써. 지금 네 그렇죠 거의 1,300 그 정도. 네. 환영. 스카디가 나오게 되면 진짜 이거 감염사를 죽일 수가 없게 되는데 왜냐면 지금 방금 아가님이 나왔고 바람 순찰자가 이러면 그 자리 컨트롤 아직 없죠? 네 그렇죠. 아트맨. 뭐 이거는 태엽장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죽는 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서 자리코터가 파밍할 수 있게 되는데 자리코터가 죽나 안 죽나. 하나 나왔고요. 자 오히려 바르무사가 뒤로 빠지긴 한데 뭐 여차 지금 나무에서 최대한 버텨놨고 만들게 만들고 전멸한 거. 오히려 지금 쫓기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최대한 저 바람 순찰자에. 이제 올가미 투척을 피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월즈가 한타를 이기려면은 이 마석구 선수 겨울비룡 이 궁극기를 얼마나 잘 쓰는가. 이 감염무사가 자기 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팀킬을 이 팀킬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디스럽터를 죽이던지 가나요? 겨울비룡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궁극기로 강해지는데 위치 선정이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뒤로 빠지는 마석 선수 침묵 걸리고 겨울병 녹아버리면 오히려 엘리트 몹 산타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거 쓰는 거 염도 18로 빼주는 반 선수 하지만 어 눈덩이 이거는 어쩌죠? 가이퍼리 사막 겨울병 몰드 마이 궁수병에서 아 스매시 선수 반수찰자 골드발 없어요. 순진의 의미로 자네는 솔로 선수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옆에서 솔로 선수 열심히 때리는데 아 이거 궁극기를 꺼놨어요. 자동시선 꺼놓고 형처럼만 때리니까 죽지를 않죠. 자 그리고 이호 선수는 정말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지지 떨어지네요. 이게 초반에 너무 많이 격차가 부려져가지고 아
자이로프트 첫 무브 첫 갱킹이 안 통한 모습이어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내가 쪽에서 초반에 정말 상당한 이런 템포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트 무브스가 후반에 질질 끌려 초반부터 끌려다니는 모습 보여주면서 너무 뱀픽을 떠나서 그냥 게임 자체가 완전히 베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뭐 그래도 일단 두 번째 경기까지 봐야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엘리트 무브스 쪽에서 무언가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과연 먹힐지 아님 베가가 어제 압도적인 모습대로 갈지. 자, 일단 지금까지 중계의 3코였고 아크티 3코였고 해설의 이제 진마왕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